주말을 앞둔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죠.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칩 HBM 품질 검증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에 주가도 하루에만 3% 넘게 빠졌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 테스트이길래 주가가 이렇게 반응을 한 건지. 또 삼성이 HBM 사업에서 고전하는 이유까지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 말 그대로 증시를 흔들었는데 로이터통신 보도 어떤 내용인지부터 짧게 볼까요? 네, 한마디로 삼성이 새로 만든 4세대, 5세대 최첨단의 HBM이라는 반도체, HBM 영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High Bandwidth Memory라는 건데 고대역 반도체입니다. 요즘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상당히 뜨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를 쌓아서 그것을 이제 층으로 쌓았는데 삼성이 세계 최초로 12단까지 쌓았다. 그래서 이 고대역 메모리의 혁명이 왔다라는 사실을 저희들도 보도를 해드린 지가 몇 달 전입니다. 삼성은 당초에 이 최첨단의 고대역 메모리 HBM이 엔비디아에 대량으로 팔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호언장담을 했고 실제로 시장도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로이터 하면 통신 세계 4대 통신의 하나고 경제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통신사예요. 이 통신사에서 삼성의 HBM 그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를 못했다 라고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고요. 또 그 통과를 못한 이유가 발열, 이 열이 삼성의 HBM이 열이 난다. 열이 난다는 얘기는 자칫 잘못하면 불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불이 나면 데이터 센터가 한꺼번에 탈 수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데이터 센터들이 불이 나서 주목을 끈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 사실 지금은요, HBM에서 치면 메모리에서 완전히 주류에서 탈락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이터 보도가 사실이라고 그러면 삼성으로서는 큰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박사님, 사실 지난 3월이었나요?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이제 연례개발자회 엔비디아 행사에서 삼성 부스에 가가지고 어프로브드, 그러니까 승인이라고 해석되는 그 단어를 적으면서 삼성도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건가?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이게 아닌 것 같나 봐요? 그 삼성이 고대역 메모리를요, 그동안에도 사실 납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1세대, 2세대 지금도 납품하고 있어요. 납품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HBM 전체 시장 점유율에서 SK하이닉스가 전 세계적으로 50%를 차지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한 40%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HBM3E라고 하는 이 4세대 메모리에서 완전히 뒤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3, 4세대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2세대를 팔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은 아예 한 단계 뛰고 그 4세대, 5세대를 만들어서 이것을 적층수도 세계 최초로 12단까지 올렸다. 이래서 굉장히 주목을 끌었거든요. 삼성전자가 역전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적어도 4월 달 테스트에서는 탈락했다. 이렇게 로이터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무슨 소리냐, 로이터 보도는 뭐 어떤 사실과 좀 다르다. 우리는 지금 HBM 테스트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의 해명이나 로이터의 보도 두 개의 그 양측 그 보도와 해명의 공통 분모를 따져보면 여태까지 통과 안 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삼성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네, 삼성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로이터가 4월 달에 통과를 못했다고 그랬지 탈락하겠다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4월 달에 통과를 못해서 계속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한때 삼성은 엔비디아보다 훨씬 큰 갑 중의 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 제1의 회사가 자그마한 패블리스한테 심사를 받는다는 거, 이거조차 좀 여러 가지 자존심이 많이 상한데 거기서 테스트에 일단 통과를 못했다? 자, 이 대목은 뭐 상당히 주목할 만하고요. 지금 HBM이라는 게 메모리의 주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메모리 1등인데 HBM을 써 이기지 못하면 1등 자리도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HBM에 고대역 메모리 이척층으로 쌓은 거 최고로 가장 많이 사가는 측이 바로 엔비디아거든요. 근데 보통 메모리는 그동안에 그 제조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사서 쓰고 싶으면 쓰고 그리고 그 필요 없으면 사지 마라 이렇게 사실은 갑의 입장에서 압도적인 지위에서 영업을 해왔더랬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은 몇 군데에서 독점적으로 하고 수요처는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뒤집혔어요. 역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HBM을 만들어봤자 그것을 사갈 수 있는 특히 최첨단 HBM은 엔비디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HBM은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입장이 난처하게 된 게 종전의 메모리는 생산만 하면 모든 회사에 어떤 무차별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HBM은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조건을 딱 맞춰야 돼요. 그게 아닌 HBM은 엔비디아가 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주문형 메모리를 이제 처음 하는 것이죠. 주문형.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고성능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이 HBM3 시리즈, HBM3E 시리즈 이게 아직도 통과가 안 됐다.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사실 보통 테스트가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뭐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보도는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뭐 통과할 때까지 그 공시가 나올 때까지는 통과를 안 했다고 이해하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뭐 그만큼 관심이 쏠렸기 때문에 이런 보도도 있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게 잘 중요한 대목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HBM의 4세대, 5세대 HBM3나 3E가 지금 전체 메모리 반도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고 이게 성장률이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의 테스트 통과는 뭐 주가 향방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은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주목을 하고 있었고요. 특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자 우리 3세대 HBM은 한 단계 뛸 거야. 근데 4세대, 5세대로 갖고 8층 적층, 12층 적층, 이건 최첨단이다. 그러면 HBM도 이제 역전이 되고 엔비디아에 곧 팔릴 것이다. 더더군다나 젠슨 황이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어프루브드라고 자기들 기술자 개발 회의에 그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써줬죠. 일부 언론들은 삼성 통과됐다라고 보도까지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더 관심을 끌었고 그리고 생각보다는 이제 좀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은 전자업계에 특히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 판도 변화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주목을 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니까 젠슨 CEO가 대체 당시 어떤 의미로 어프로브를 썼는지 이제 직접 물어보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HBM이 삼성이 이 분야에서는 이렇게 늦어지게 된 이유도 궁금해요. 예, 그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엔비디아와의 호환성, 이게 서로 맞지가 않는 것이죠. SK 하이닉스는 이 HBM을 10여 년 이상 오랫동안 해왔고 엔비디아하고도 단계적으로 계속 함께 발전시켜 왔는데 삼성전자는 사실 한때 하다가 철회해버렸거든요. 철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새로 만들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원하는 형태와의 호환성 문제가 있다. 특히 지금 엔비디아는요. 자신이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후발주자들 따라오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견제하고 있거든요. 뭐 AMD라든지 뭐 이런. 그렇습니다. 삼성전자하고 경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것은 AMD라든지 인텔 같은 데서 또 다른 GPU를 만들어내면 사실 큰일이죠. 그래서 CUDA라는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실 엔비디아만의 아성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엔비디아 GPU에 같이 따라 들어가는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인 HBM도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조건에 그대로 맞춰야 돼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이번에 걸린 겁니다. 하나는 지금 전기를 너무 많이 소모한다. 삼성전자가 만든 거 성능은 좋은데 전기 소모량이 굉장히 많다. 이것은 엔비디아의 공식 발표가 아니고 그 로이타의 분석이에요. 로이타가 보기에 전기가 너무 많이 소모가 되니까 이거 그대로 쓸 수가 없다. 거기다가 발열까지 되고 있다. 자, 이 열이 난다는 것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주 잊혀졌지만 상당히 아픈 과거를 연상케 하는 것이죠. 한때 삼성 스마트폰이 열이 나서 화재가 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삼성자의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발열 트라우마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당시에 삼성 SDI 배터리를 썼는데 열이 났단 말입니다. 근데 또 이번에 HBM에서 열이 나? 자, 근데 열이 나는 문제는 전문가들의 지금 주장에 따르면요. 열이 나면 고칠 수는 있겠죠. 뭐 삼성의 저력이기 때문에 삼성도 기술이 부족했다기보다도 이 엔비디아의 호환성 문제이기 때문에 뭐 쉽게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이 났다는 것은 호환성 문제에 중대한 서로 엇박자가 나고 있다. 그렇다면 기본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 지적도 일부 있어요. 이런 전문가 지적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당분간 뭐 올해 중에는 삼성의 엔비디아 성인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새로 설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렇게 HBM 나쁨 소식을 어제 두고 어지러운 가운데 이재용 회장이 바지 회장이다라는 노조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회장은 누구라는 거죠? 예, 진짜 삼성의 그 지금 실권자에 관해서 세간에 특히 노조는 실제 삼성을 움직이는 삼성의 모든 정책 결정은 정현호 TF팀장이 한다. 정현호? 예, 이분은 1960년생이고 사실 지금 그 삼성전자의 실세 2인자입니다. 덕수상고를 나왔고 연대경영학과 출신인데 하버드대학 MBA를 했는데 사실 이 하버드대학 MBA는 삼성에서 보내줘서 간 거거든요. 그때 이재용 회장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고 수업도 같이 들었다 이러는데 뭐 그러면서 이재용 회장과 코드를 많이 맞췄겠죠. 특히 이분은 재무 전문이고 이 TF가 이제 기업 지원 TF인데 사실상 과거의 미래 전략실을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대목과 관련해서 일각의 주장입니다만은 그 삼성이 HBM 연구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해체한 명령을 낸 분이 바로 정현호 TF팀장이다. 라는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HBM이 삼성이 늦어지게 된 뭐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바로 정현호 팀장이다. 이런 면에서 경계현 회장을 물러나라고 했을 때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저분이 총살림을 하다 보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우리 임금 안 올려주는 분도 바로 저분이야. 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했는데 삼성은 그동안에 삼성전자의 80년 역사를 보면요. 회장님은 시시콜콜 현안에 개입하지 않고 다 뒷선에서 큰 결정만 하고 월급쟁이 출신의 2인자들이 삼성을 꾸려왔거든요. 오랫동안 창업 이후에 소병해란 분. 저분은 대구 상고 나오신 분이에요. 삼성그룹의 역대 2인자는 공통점이 상고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머리도 좋고 잘 챙기는 또 그다고 저 이건희 회장 시절에는 그 유명한 이학수. 이학수 회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최지성 지금 최지성 회장은 오늘 재판에도 나가죠. 국정농단 사건의 사실 정유라 말 사건이라든지 경영권 승계 등에 관련해서 그 당시에 모든 결정을 했던 최지성 씨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은 분이 정현호
그 부회장님이신데 M&A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 GPU 코어 개발팀을 해체했다 또는 HBM 연구를 중단시켰다 뭐 이런 어떤 책임론이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주장이기 때문에 양측의 얘기를 좀 더 다시 그 정확하게 들어보고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노조 입장 표명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이라서요. 정영훈 후 부회장이라는 인물 이름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분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얘기 여기까지 좀 해보고요. 다음은 국내에서 이제 공과금 소식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기료에 이어서 가스비 역시 요금 인상론에 불이 붙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의 곳간 사정이 주된 이유인데요.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이것도 이어서 살펴보죠. 박쌤, 뭐 이거 가스비 전기료 내야 하는 입장에서는 좀 슬픈 소식인데 총선 끝나니까 요금 정상화 소식 다시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한전가스공사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입니다. 저기 지금 적자가 엄청나거든요. 계속해서 요금 올려달라고 하는데 총선 때문에 국민 여론을 생각해서 좀 억제했어요. 억제인데 총선이 끝났으니까 이제 폭발할 것이다. 이런데 실제로 자 요금 올려야 된다라고 지금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가스공사는 바로 지금 요금을 전기요금보다 더 앞서 올리는 것이 아닌가 이러는데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실적은 좀 좋은 거로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전력은 적자에서 헤어났고 한국가스공사는 계속 흑자였어요. 자 여기서 가스공사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회계의 편법인 것이죠.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에서 가스를 사다가 한국에 파는데 거기서요. 가스값이 지금 정부가 안 올려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를 플러스한 가격을 판매가로 잡아서 회계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럼 못 받은 돈은 미수금으로 처리해요. 그렇게 미수금은 적자가 아니라 받을 채권이 되는 거니까 회계 창구상 가스공사는 엄청난 흑자인 것처럼 보여요. 저게 착시가 있다는 거죠, 저 화면상의 수치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수금 계정 저거 회계제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수금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 미수금을 받아야 그러니까 못 받던 미수금이 지금 계속해서 부족한 돈을 빚으로 끌어다 빚잔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수금이 급증했으니까 원가 이하의 가격이었으니까 이제 가격 올려달라. 이게 이제 물가 간신히 잡아가고 있는데 가스공사와 한전 때문에 한전은 뭐 이런 방법을 쓰지는 않는데 적자가 그동안 22조나 지금 잡혀 최근에 가격 그리고 총체적으로는 202조 가스공사는 47조 그래서 사실상 부채가 250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국제 유가 오르는 것에 따라서 요금 부담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빚에 따른 이자 부담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요금 인상은 아주 복병으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우리만 생각하면 마냥 안 올리면 좋겠지만 이게 그럴 수도 없는 게 또 미래 세대 빚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요. 요금 부담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와 동시에 그 경영 정상화 효율화도 해야 되는데 연이어서 가스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가스를 거의 단가가 비싸다 이러는데 요즘 그 각 단체에서 가스공사나 한전의 경영진이 전문가가 아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계속 보내서 생산성을 못 올리고 있느냐. 실제로 보니까 한전의 경우에 김동철 어떤 회장님, 저 사장님 같은 분은 법대 출신으로 가스, 저 전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에요. 또 최연애 한국가스공사, 철도 경영학을 공부하시는 분인데 왜 이런 분이 가스를 하느냐. 한 가지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일했다. 그 외에는 어떤 경력의 연관이 안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생산성 향상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요금 올리는 것과 별개로 경영진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떤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업과 사람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